Stand underneath the bar. Stand by. Jump up. 3, 2, 1. Up. Down. 2. Down. 3. Down. 4. Down. 5. Down. 6. Down. 7. Down. 8. Down. 9. Down. 10. Down. 11. Down. 12. Down. 13. Down. 14. Down. 15. Down. 16. Down. Drop off. 인터넷에 로얄 마린 풀업 테스트라고 있길래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16개 하는 테스트여서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을 나눠서 부조 소리를 듣고 하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미로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 헬창님께서 스쿼트 할 때 무게가 무거워지면 바페스가 앞으로 쏠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바닥에 보통 이분이 생각하는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앉았다가 일어날 때 바페스가 앞으로 흐른다 라는 문제점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바페스가 앞으로 흐른다는 건 미드풋이 앞으로 쏠린다는 건데 보통 한 대략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일어날 때 제일 낮은 지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체가 약간 굿모닝처럼 되면서 엉덩이도 뒤로 가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무릎을 좀 더 앞쪽에 잡아두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일어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릎이 앞에 있는데도 바가 앞으로 흐르는 거라면은 힙드라이브를 제대로 못 써서 이런 문제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앞다리로만 앞에 있는 주동근만 사용해서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바가 이렇게 앞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 미드풋을 일어날 때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미는 느낌을 생각해서 하고 더군다나 힙드라이브를 잘 쓰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힙드라이브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타팅 스트렝스 스쿼트 강의 이런 거에서 보면은 보조자가 엉덩이를 가볍게 눌러주고 일어날 때 그런 눌러주는 힘을 반대로 밀어내는 동작 그런 게 힙드라이브인데 그 느낌을 가볍게 할 때 빈바부터 할 때부터 그 느낌을 가져가면서 본 세트에 적용을 해보시면 아마 잘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개선될 겁니다. 아이디 GANU님께서 멘탈 관리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운동을 꾸준히 하는 멘탈 관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운동이 재밌어서입니다. 저는 이 운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고 또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에 신체 단련을 하는 그런 게 습관이 되어서 안 하면 더 불안하고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어떠한 위기가 와서 운동이 끊기고 그래서 좀 장기간 운동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경험을 다들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웬만한 위기 상황이 와도 오히려 운동으로 다시 리프레쉬 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겨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언젠가 죽습니다. 저도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볍게 살아야 좀 더 내가 하는 거에 집중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건강, 내 주변 사람의 건강에 큰 위협이 아니라면은 너무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지내시면 오히려 이 3대 운동도 4대 운동 이런 운동도 더 잘 될 겁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